네, 점점 음악성이 깊어지는 존 페투리치 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벌레 에디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존 페투리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플레인 메이플탑 FM이었죠. 그래서 JP150 FM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퀼티드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화려한 이렇게 막 불꽃 나는 그런 느낌의 네, 메이플탑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탑을 제외하고는 모든 스펙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사운드적으로는 다를 거리가 없어요. 하지만 혹시나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따로 저희가 리뷰로 네, 한번 비교를 차이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동일해요. 112만 9천원에 나머지 스펙도 모두 동일합니다. 94cm 전장에 45mm 두께 76mm 12플랫 뒷둘레 무게는 이게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똑같아요. 네, 일단 뭐 나머지 다 하고 질게요. 네, 퀼티드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바디, 로스티드 메이플 넥과 지판이고요. 락킹 머신 헤드 42mm 너트에 16인치 406mm 지판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3 미디엄 점보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그리고 험버커 두 개 자체 제작한 험버커 달려 있습니다. 푸시풀이고요. 푸시푸시 이게 12dB가 올라가서 게인에다 놓고 치시다가 이 게인 부스 딱 하면은 이 게인이 자글자글해지는 게 확 옵니다. 네, 아주 네, 긴득해져요. 그렇습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고요. 모던 트레몰로 스테인리스 스틸 세들 브릿지인데 이게 암 없다. 업이 안 되게 생겼는데 암업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암 던지기 이런 거 다 되고요. 네, 좋네요. 찰지죠, 아주 네. 그냥. 할까? 네, 이렇게 JP150은 JP150 FM과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다는 거. 무게만 바로 재볼게요. 네. 무게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거의 비슷하겠어요. 3132 난리났죠. 10g 차이 나세요? 10g. 네. 암을 장착한 무게를 기준으로 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당나귀를 네, 당나귀를 네. 결정하네요. 자, 짜잔. 이거 왜 잠깐만 선생님 32 쓰셨어요? 예.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49? 3.49. 근데 확 무겁네요. 메이플 탑이 두껍나? 근데 이렇게?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무겁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이거는 뭐 탑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목재가 왜 예. 동일한 모델이라도 그렇죠. 많게는 뭐 300g까지도 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은 그냥 목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건조 차이. 네, JP150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팬더고요? 오. 지난 시간보다 좀 진하지 않습니까? 사운드 지난 시간에 험버커 느낌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두텁네. 근데 이 친구는 좀 두터워요. 확실히 두꺼워요. 네. 소리가 무게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고 험버커 느낌이 물씬 더 나네요. 그러네요. 마샬이고요. 12dB 더 넣으니까 저음이 그냥 확 생기네요. 뭐 전체적으로 올라갔겠지만 네, 무서운 소리 나네요. 약간 싱글적인 그 좀 비닐을 구겨주는 소리는 전혀 안 납니다. 네. 그런 게 좀 숨어 있네요. 팬더의 크런치 박스.
맞습니다. 마샬이고요. 굿. 네, 이게 확실히 아우, 락 성향이 강하고요. 이게 락형이네. 네, 사운드가 좀 더 두텁습니다. 조금 밝은 마제스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오, 저는 이게 사운드가 차이가 나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사운드가 확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얘랑 마제스티 차이보다 그냥 FM이랑 퀼티드 메이플 차이가 더 심하네요. 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오버추 1928의 뒷부분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리프 톤이 좀 더 세게 나오네요, 느낌이. 같은 톤 세팅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앞뒤를 비교해 보시면 리프 톤의 좀 무게감의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JP150 같이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 2108화입니다.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계속 지금 하이브리드 시리즈 한줄평 드리고 있는데요. 50 스트라토캐스터의 윈스턴 저질님, 미펜에 비닐 구겨지고 말려 들어가는 애쉬바디 스트랫의 장점에 일본의 정리정돈된 사운드와 무잡음 사운드를 결합한 기타네요. 지난번 1펜 50이 아주 땡땡하면서 옷깃을 굴러간다면 얘는 촉촉하고 해상도 좋은 안개를 뿌려놓은 사운드네요. 한줄평, 미펜 너네 진짜 어쩌려고 그러니?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1펜 하이브리드 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쪽 위쪽 모델들 지금 다 잡아먹히게 생겼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들 걱정되는 건 비슷한가 봅니다. 이 밑에 아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엉엉나 노래를 예쁘게 드려버렸어 말고 울고 계시는데요. 네, 딱 그 포인트에서 로드원 하고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미스터 저질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엄밀한 맛, 과감한 구성, 이게 존 페트루 최세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이 과감해요. 네. 정말 지난 시간에 제가 존 페트라토캐스터 이렇게 네. 드렸는데 스트라토캐스터의 감성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 강렬한 느낌이 야 뭐 짐루트 시그니처 같은 거 보면 네. 그 험버커 두 개 달려 나온 모델들 네. 그런 모델들의 스타일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합쳐서 존 페트루트 네. 존 페트루트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빠가 출 이거죠. 네. 존 페트루트. 네. 이것도 전 뭐 락 좋아하시는 분은 뭐 이쪽으로 보시는 거고 조금 그래도 덜 하드한 사람은 저기로 가면 되는 거고. 네, 점수 몇 대 몇? 똑같이 나왔네요. 네, 오늘 다 8.0에서 8.5 정도로 준수한 점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00만원대 초중반대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존 페트루치 모델 시그네처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네, 굳이 뭐 볼 패밀리 리저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존 페트루치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다는 거. 네, 이번에 JP와 마제스티 모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애정을, 네, 네. 팬심 뭐 이런 걸 저렴한 가격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5월 중순이니까 통일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저기 뭐 시국도 계속해서 네, 좋아지길 바라면서. 적어도 군대는 모병제로 바뀌었겠죠? 네, 꿈도 꾸지 마시고.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저기 우리 페트루치 형님 저기 기타 좀 찬찬히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1년에 그 막 매년 리뉴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차 2-3년에 한 번만 한 번씩 말 충분하지 않은가 싶어요.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